7살에 데뷔를 해서 벌써 4년 차인 베테랑 뮤지컬 배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벌써 출연한 작품만 해도 10개가 넘는 10편이요? 10작품이 네, 넘는다고요? 어머머 했는데요. 자, 어머 이거 다 출연한 거예요? 네. 모차르트 어머 필모가 화려해요. 자 가보죠. 그래서 특히 2010년, 2011년에 N이라는 명작이죠, 명작. 주연을 했어요. 주인공 역할을 하셨고요. 7살, 8살 때 네. 생각이 되는데요. 이때 주인공 역할, 지영 양이 주인공으로 발탁됐던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애니 뮤지컬을 첫 번째 출연했을 때는 애니 동생 몰리 역으로 나갔었는데 네. 그때 애니 언니들을 많이 보고 본받아서 오디션 볼 때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2010년도에 애니 동생으로 먼저 연기를 하고 그리고 2011년도에 바로 애니 주인공이 되신 거, 애니가 되신 거예요? 최연소 애니가 탄생했다고 보면 됩니다. 최연소 애니다. 네, 네, 네. 국내에서 네. 대선배님이 네. 인사드려요, 대선배님. 받아줍니다, 받아줍니다. 아니, 좀 어깨 벽에 해주셔야죠, 이렇게. 잘한다. 앞으로 잘하자고. 네. 시영이는 왜 무대에 서서 뮤지컬을 하고 이게 왜 좋아? 왜 좋은 거지? 다른 사람들은 힘들고 실증도 하고 그럴 수 있잖아. 왜 시영이는 지치지 않고 뮤지컬이 왜 좋은 거냐고. 말해보라고. 저기 무지개를 봐! 너무 예쁘지 않니? 보다래 인마! 아 너무 야. 왜 좋아? 말해봐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내 스타킹이에요! 뮤지컬처럼 이렇게 저렇게 과장대에게 네. 얘기하고 싶어서 왜 뮤지컬이 좋은 거예요? 처음에 딱 느낀 게 이게 너무 재밌고 내가 이 길을 꼭 가야 될 것 같아요. 무대 끝나고 막 박수, 관객들 박수 막 치잖아요. 박수 진짜 그때 느낌은 어때요? 너무 기쁘고 이제 내가 다음에 또 열심히 준비해서 더 열심히 보여드려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 뮤지컬 신동엄주 애니 아까 주인공으로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 애니 하면 노래 뭐 저기 제일 유명한 노래 뭔지 알아요? 알아요. Tomorrow. 그거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나요? The sun will come out tomorrow. Bet your bottom dollar that tomorrow. 이 Amy라는 곡이 박혜미 씨 네. 굉장히 사실 어려운 곡이라고 들었거든요. 상당히 힘들어요. 그 고음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곡입니다. 그것도 그냥 고음이 아니라 정말 파워풀한 네. 그런 힘찬 고음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저도 한번 지켜보고 싶어요. 이 자리에서 뽐내줄 수 있습니까? 네. 준비를 했나요? 네! 스타퀴다 돼.